요즘 돈 잘 버는 통신 업체들이 인기 가수들에게 거액을 주며 광고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조성모 씨 경우는 벌써 10억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왜 대중가요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특수를 노리고 있는지 최일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디 액션! 늦은 밤 압구정동에서 가수 조성모 군과 이정현 양이 영화의 추위 속에 N016 CF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 군이 이 단발 광고를 통해 받는 개런티는 2억 5천만 원. 조 군은 다른 6개 광고주들과 최근 두 달간 9억 5천만 원 등 모두 12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굴 없는 가수 조 PD도 LG정보통신의 휴대폰 광고 출연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까같이 안 된다 근데. 광고주들은 어떤 이유로 탤런트보다는 젊은 가수들을 선호하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초대형 광고를 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인터넷과 통신회사들로 주요 소비자층이 젊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63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의 대부분이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매우 젊은 세대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유승준 씨의 모델 기용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톱스타 대열 탤런트들의 겹치기 CF 출연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을 즐기는 N세대를 목표 고객으로 정하고 있는 N016에서는 타사와 차별화를 위해서 N세대 톱스타를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액수를 연예인 혼자 갖는 것은 아니며 거액의 개런티를 받는 톱스타들은 40%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계약금만큼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억대 개런티를 받는 CF 스타들은 수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단돈 100만 원짜리 단발 광고도 없어서 못하는 연예인들이 많다는 것 또한 광고업계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최일구입니다.